언니 같은 경우에 왜 마음이 나는 왜 울적한 게 먼저 들어오죠? 응? 왜?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도 하시고 뭔가 잘 버티시려고 뭔가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마음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대. 공허함이 한 번씩 오지 않아요? 원래 좀 계절이 좀 많이 타요. 응, 얘가. 울적해. 그러니까 또 감정의 기복도 원래 조금 있으신 편이거든. 다른 신 분들보다. 맞아요. 그리고 되게 그 여리여리하면서도 예민한 부분도 있으셔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안정이 돼도 또 다른 게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안정이 돼도 또 다른 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 항상 늘 불안함에 조금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 일단은 남편분이랑도요, 지금 어쨌든 저쨌든 착실히 뭔가 사시는 분은 맞아, 남편분이. 되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고 포부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신감에 막 이렇게 차서 하시는 분인 건 맞는데, 왜 언니한테 이렇게 딱 껴보면은 언니 스스로가 뭐가 만족이 안 되지, 남편분한테? 대외적으로 봤을 취향이 조금 땐, 다르게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언니가 남들한테 부러움을 사. 남들이 언니네 부부 내외를 봤을 땐 부럽기도 하다고. 근데 나는 그 부럽다라고 하는 말에 100% 공감이 안될 때도 있어. 기능한다는 거 어떤 면에서 부러워한다는 거지? 너무 잘 챙기는 것처럼 보이고, 안정적이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한데 언니한테 엄청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언니 스스로는 그게 다100%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공허해. 그리고 남편분이 표현을 많이 안 해주세요? 표현 많이 하는데 많이 해줘요? 아, 외국인이라서. 근데 왜 언니는 그거를 만족도를 못 느끼죠? 성격이 조금 달라요. 달라서 그런 것 아, 언니랑 남편분이랑?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민하고 좀 약간 좀 되게 디테일해. 디테일하고 세심한 걸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막 이런 건데 좀 그렇진 않거든요. 남편분은? 저 그러니까 사람. 근데 그게 남편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 근데 그것 또한 언니를 좋아하니까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이게 올 9월달부터 이 기복이 좀더 심해졌어. 네. 한국 계절로 봤을 땐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부터 언니 마음이 울적울적하고 기복이 있게 난 느껴진다고. 점사 볼 때도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하시면서 점사 보시는 분은 되게 또 드문데. 엄청 차분해서 내가 지금. 그쵸? 되게 막 심오한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말씀해 주신 거를 대입을 하면서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니의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부족하게 느껴지겠지만 남편분이랑 언니의 궁합이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언니는 원래 원체 외로운 사람이야. 내 주변에 누가 있어도 외롭고 없어서도 외로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거 생각하고 이렇게 여유 있고 그런 거면서 좋아하는 거지. 그 외로운 거랑 혼자 있으면서 언니 혼자 시간 보내는 시간이랑 또 틀리잖아요. 외로운 감정이랑은.
그쵸? 어쨌든 나는 그렇게 보여지고 남편분이랑 궁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궁합이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언니와 남편분의 그런 조금 온도 차이로 인해서 언니가 좀 외로움 중에 좀 극대화될 수도 있는 시기가 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는 9월 달부터 그 바람이 같이 들어온 격이라 그래요. 그럼 언니도 일을 하세요? 아니요. 언니 일 안 해? 그 남편분만 일하시는 거야? 그럼 남편분 애 키우고 있어요. 언니 안 움직이실 거예요? 언니는 좀 움직이셔야 되는 사람인데. 그리고 언니는 원래 펜대를 잡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내 감정을 뭔가 글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셔야 되고 약간 이렇게 좀 들어오거든요? 한국에서 출판사에서 일을 하긴 했었는데. 아, 그랬어요? 출판사에서? 네. 그래서 자꾸 나는 언니가 무슨 작가인 것처럼 혹은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인 것처럼 지금은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고 혹은 언니가 책을 잡고 있는 걸로 그거밖에 안 보여. 커피 한 잔에 책 들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도 타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언니가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꼭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언니가 뭐 온라인이든 뭔가 활동적인 일을 좀 같이 겸해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을 안 하기는 하지만 팀이 이제 그 아침에 아까 6시에도 일어난다는 이유가 이제 네. 주식을 하거든요. 주식 그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이 키우면서 이제 바쁘니까 계속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흐름을 들으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이제 듣고 막 하거든요. 체크하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재물보기라든지 이런 것도 언니는 재물보기 없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큰 금전을 굴려서 내가 한 번에 뭔가를 이렇게 떡 얻기보다는 여러 가지 짜잘짜잘한 거를 굴려서 그거를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크게 불려내시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언니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동안에는 크게 재미는 못 보셨어. 요 근래에는 좋았었다가 요 며칠 반이었지. 요 근래에는 별로 좋은 재미를 못 봤다라 그래. 근데 이제 이 해가 바뀌고 나면 1, 2월 달부터는 그 재미를 조금 볼 일은 있으나 그게 또 순간 잠시이고 또 하락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안정권이 찾아가기에는 3, 4월 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언니 주식으로 아예 그거 직업으로 삼으실 거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아이들 학교 가서 만약에 저는 이제 미국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서 산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온라인 뭐 글을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주식 그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면 네, 45세는 조금 돈 모이겠다. 응? 네? 45세는 돈이 모이겠다고. 45살이에요? 네. 그래요? 네. 그때는 내 수전에 이걸로 조금 재미 본 돈으로 좀 돈이 뭉탱이로 모일 일이 있대요. 제가 또 고민 중인 게 저는 솔직히 아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하나가 네. 근데 저는 한국을 워낙에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남편은 만나서 그러니까 온 거지. 네, 원래 캐나다에 좀
혼자 살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온 케이스였거든, 남편이셔가지고. 근데 외국 생활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해외 기운이 만맞진 않아요. 근데 언니 사주 자체가 원체 외로움이 좀 있다 보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도 내 일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느라 몰랐지만 일을 놓고 있고 또 다른 뭐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긴 했어. 그쵸?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언니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기운으로 봤을 때 이동수에서 그 나라가 바뀌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게 나라가 바뀌고 좀 뭔가 이렇게 이동을 크게 할 기운이 들어오는 건 47이라 그러거든요. 나라가 좀 큰 이동수가 47이요? 네네. 그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을 한다라든가 이럴 일은 조금 없으실 걸로 보여. 한국에 오고 싶으세요? 저는 가고 싶은데 일단. 근데 언니만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니까. 다 버리고 혼자 올 수는 없잖아. 이제 엄마도 걱정되고. 그쵸. 응. 그 만약에 아까 방금 이동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네네. 다른 지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를. 그런 쪽으로는 운이 보이나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게 다 식구들 다 같이 움직이시는 거죠? 네.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있으셔? 시애틀 쪽도 생각을 해봤었고, 아니면 그냥 캘리포니아, 저는 이제 북가주에 살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 근처? 근데 이제 그 LA 근처 쪽,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간다거나. 근데 꼭 내년에 가셔야 되는 건 아니죠? 내년에 가면 왜요? 내년에 가시고 싶으시면 하반기 쪽으로 움직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자녀분들이 있으세요? 네. 어린가? 애기들이? 모르겠어. 나는 지금 대주님이랑 기주님 지금 나이만 이렇게 받았는데 두 분이서 봤을 때는 기운적으로 봤을 땐 내년에 좀 초쯤에 움직이시기엔 너무 이르신 면도 있고 기운 자체도 바뀌는 기운에 있어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반기. 빨라야 하반기. 간다고 하면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게 낫는지. 아, 지역을 바꾸시는지. 근데 나는 이쪽 언니가 계신 쪽도 괜찮다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아, 여긴 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싫은데. 그건 언니가 개인적으로 싫은 거고. 터의 기운으로 봤을 땐. 그래요? 애가 아기가 어리긴 한데 3살? 근데 3살이거든요. 근데 부부 저희가 이렇게 자녀 계획을 세우긴 했었는데 그 어디서 물어봤더니 남편한테는 자녀가 많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갖는 게 좋은지 그런 계획도 있나요? 남편분이랑 자녀를 네. 몇 명을 할 뭐 만들어서 좋은지 자녀 계획. 네. 셋.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한 명. 셋. 남편을 딱 대니까 셋으로 보여. 그래요? 근데 셋으로 보인다고 해서 언니가 셋 다 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잖아. 근데 어떤 데에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애기 이제 이름 지으러 갔을 때 그분이 이렇게 보면서 남편한테는 큰 자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지금 판단으로 좋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두 명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두 명 있었고 남편도 한 명으로 좋다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녀 계획 관련해서. 근데 스스로 보이긴 해, 언니 둘 사이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 뭐 셋 보인다고 셋 낳는 것도 아니고 셋만 보인다고 다섯 못 낳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맞춰서 요즘 분들은 다 맞춰서 낳기 때문에 나는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냥 두 분이서 만족하시면서 애기들 열심히 키우시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긴 한데 그 아이가 내년에 태어난다고 하면 호랑이띠거든요. 그쵸. 몇 월 달이에요? 우리 7월 예정, 7월 초 예정. 그럼 생기신 지 얼마 안 되셨네. 근데 지금 저희 집에 가족들이 돼지띠, 원숭이띠, 개띠 이렇거든요. 그쵸. 근데 내년 호랑이띠. 그 가족, 네, 가족 궁합이 어떨지도 궁금해가지고. 가족 궁합? 네. 언니네가 뭐 개띠는 누군데? 애기? 지금? 4살? 네. 범띠 내년 태어날 아이? 그쵸? 네. 근데 네. 엄마가 애기랑은 궁합이 나쁘지 않아. 왜요? 근데? 저랑? 어, 근데 엄마가 아이를 되게 많이 생각할 것 같아. 근데 또 두 분이서 근데 이게 뭐 태어나지도 않은 애 갖다가 이거를 띠별로 궁합을 본다는 게 참 웃긴다. 아니